했던 건데. 자, 대아파트 8과 두 가지는 선호 표현하기 하고 그 다음에 의견 표현하기인데 네. 뭐 일단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which food do you prefer? 떡볶이 or 김밥?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네, 기본이 되는 패턴일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어휘부터 챙겨보면 prefer라는 단어가 있어. prefer. prefer의 뜻은 무엇 무엇을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 사용하는 구조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 여기는 그 표현 방법이 사용되진 않았지만 prefer A to B라는 표현이 있어. prefer A to B 하면 B보다 A를 더 좋아한다 이런 뜻이야. prefer가 많이 사용되는 구조는 prefer A to B로서 B보다는 A를 더 선호한다 이런 표현이야. 자, 그리고 prefer에 대해서 영영풀이를 해드리면, prefer는 like, 지금 prefer A to B를 like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으면 like A better than 또는 뭐 more than B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될 거야. Like A better than B 또는 뭐 more가 more 더 많이 쓰면 like A more than B. So B보다는 A를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표현이 prefer A to B 하고 like A more than B 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거. 결국 A를 더 좋아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자, 여기서는 뭐 which food 어느 음식을 do you prefer 너는 더 선호하니,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건 A or B 해서 A 또는 B 중에서 고르라는 선택 의문이, 선택 의문. 선호 표현하기에서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은 뭐다 하면 선택 의문문이라는 뭐 그런 표현, 그런 것이 들어 있고, 거기에 prefer라는 어휘 더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라는 것을 사용했어. 그래서 I prefer 떡볶이 뭐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을 넣는다면 I prefer 떡볶이 to 김밥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난 떡볶이가 더 좋아 김밥보다. 뭐 같은 표현은 I like 떡볶이 more than 김밥 하고도 같겠지. 자, 그래서 A와 B 둘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물을 때는 prefer, prefer의 뜻이 무엇 무엇을 더 선호하다. 그래서 패턴처럼 which, 뭐 which 뒤에다가 이렇게 food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which do you prefer 떡볶이 or 김밥. 뭐 떡볶이나 김밥이나 다 음식의 한 종류니까 food는 뭐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습니다. which food do you prefer A or B 또는 뭐 which do you prefer A or B 이와 같이 선택 의문문 prefer라는 어휘를 사용해서 선택 의문문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아까 전에 prefer가 like better, like more의 뜻이 있다 했으니까 뭐 which food do you like better A or B, 뭐 which food do you like more A or B, like 뭐 better나 more, 뭐 more나 같으니까 썼고요. 그래서 뭐 거기다가 뭐 like 대신에 시끄럽건만 너한테 뭐 안 물어봤어. 그래서 which food do you want to eat 뭐 이런 거 할 때겠대. Which food do you want to have? 뭐 do you want to eat? More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대답할 때는 I prefer 나는 더 좋아한다. 다음 또는 뭐 I like 떡볶이 better than 뭐 김밥 할 수 있다 그랬고요. 뭐 I like 김 뭐 I like 떡볶이 more라고 대답할 수 있고. 뭐 여기에 prefer A to B를 얘기하고 있어. prefer A to B. 그래서 A가 더 좋아 B보다 할 때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거, 뭐 than을 쓰지 않습니다. prefer를 썼을 때는 I like 떡볶이 better than 김밥. 뭐 아까 설명했던 거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별 거 없어. 그래서 패턴처럼 사용하는 거 뭐 which food, 뭐 which flower, which movie do you prefer A or B, 뭐 뭐 그 다음에 prefer 했듯이 like better 라 했으니까 like better나 like more 뭐 했던 거, 아까 want 했던 거 뭐 진짜 별거 없어. 그래서 핵심 체크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자.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which 쪽 painting prefer the one with flowers or the one with animals. 오케이. 그래서 뭐 the one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one은 painting. painting 대신 왔고, 뭐 with 대신 쓸 수 있는 건
자, 이 질문은 with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세 가지 뜻이었지. with이 세 가지 뜻인데 그게 뭐뭐뭐였지? 뭐뭐와 함께. 뭐뭐와 함께랑 또. 뭐뭐를 이용하여. 뭐뭐를 이용하여. 어, 또. 그리고 뭐뭐를 사용해서. 뭐뭐를 이용하여나 뭐뭐를 사용해서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망치를 이용하여나 망치를 사용해서나 똑같은 뜻인 것 같고요, 그건. 도구의 전치사고요, 그건. 둘 다. 아, 뭐뭐를 가진. 그 셋 중에서 뭐야, 여기서? 뭐뭐를 가진. 꽃이 있는 그림 이 뜻이겠지.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야? 이 표시했고 그 다음에 의미가 꽃을 가지고 있는 꽃이 있는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위치 has 문법을 모르네. The one which has flowers. The painting which has flowers. 그럼 한 단어로 또 뭐가 가능할까 이 자리에 with 대신에.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이고 준성이 웬일. 오케이 한 단어로 또 뭐가 있겠어? 알겠습니다. 야 이거 표시했고 얘가 꽃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건 with has 또 뭐겠어? having 이겠지 뭐겠어? 어? 지금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후치수식 얘기했는데 전치사구가 뒤에서 꾸며줄 수 있고 관계대명사 절이 꾸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분사의 명사수식 having flowers, which has flowers, with flowers 이런 것들을 꾸며줄 수 있겠지.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B가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 I prefer the one with flowers to the one with animals. 그러면 어느 게 더 마음에 든단 말이야? One with flowers. 꽃이 있는 페인팅이 더 마음에 든다. 동물이 있는 페인팅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eah. Prefer A to B 라든지 뭐 which painting do you prefer? 뭐 여기 페인팅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대명사 두 개가 있겠지. 그림은 두 개인데 여기 왜 페인팅스가 아닐까? 하나만 특정 하나만 고르란 얘기니까 복수를 yeah. 쓰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견 표현하기에 조금 얘기할 게 있어. 자, 의견 표현하기에서는 문법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 어떤 설명이 일단 필요하냐면, it seems that 절이 사용됐어. it seems that 절. 뭐, that이 왔기 때문에 뒤에는 이게 뭐 관계, 이 seem이 동사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라든지 이런 that은 아닐 거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이고, 그래서 요렇게가 진주어 절이 될 거고 진주어고 절로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절일 거고 얘가 이렇게 it이 가주어야 문법적인 거 먼저 설명하면. 그리고 아까 prefer는 뭐뭐를 더 좋아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어 묶이고요 seems의 뜻은 뭐뭐인 듯 보인 seem의 뜻은 뭐뭐인 듯 보인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that 이하인 듯 보인다 이런 의미야. it seems that 어쩌고 저쩌고.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문법적으로 좀 더 얘기할 게 뭐냐면 it seems 여기다가 뭐 여기 뭐 본인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it seems to me 같은 말을 넣어서 나에게는 that 이하인 듯 보인다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걸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문법적인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데 that 이하가 현재 시제라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를 원래 이건 원래는 뭐 보통 대화 파트에 먼저 나오기보다는 문법 파트에 먼저 하고 나서 이거를 대화 파트에 응용하는 걸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대화 파트에 먼저 등장하고 나서 문법 파트에 등장할 모양인데 자, 네가 나한테 예전에 이미 배웠던 문법이야 이건. 좀 뭐 긴장됩니까?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하지 뭐. 이 문장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냐? It seems that he is a doctor. It seems that he was a doctor.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위에 문장하고 똑같은 게 지금부터 쓸 건데. 뭐 더 얘기해 봐. He. He. 아 제가. 다 가르쳐 준 건데 뭐. 혹시 이런 거 본 적 없어? 본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무슨 시제 보인다? 현재 시제 보인다. 언제 의사다? 미래 의사다. 아 미래 의사니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그는 현재 의사인데 현재 보인다. 네. 이거하고 똑같은 게 he seems to be a doctor다. 그러면서 여기에 시제가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 여기 무슨 시제야 대절? 현재 시제. 그래서 이런 부정사를 보고 무슨 부정사라 그랬어? 단순 부정사라고 했잖아. 응? 투 부정사도 제한적이지만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할 때 이거 했어.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콧 나야 되겠네. 그러니까 문법이 무슨. 그래서 it seems that he was a doctor. 언제 보인다? 지금 보인다. 언제 의사다? 과거에 보인다. 오케이. 그래서 이 두 문장 이거는 지금 현재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문법 설명할 때 현재 그 사람이 병원에서 가운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청진기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사실을 보고 현재의 의견 또는 뭐 어떤 뭐뭐인 듯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냐? 그 사람 지금 의사가 아니야. 근데 집에 갔더니 옛날에 뭐 의사 해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애의 사진 같은 걸 봤다. 그 사람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들어갔더니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의사 일을 하고 있던 걸 내가 봤다. 지금 의사가 아닌데 과거에 의사였던 듯 지금 보니까 그런 단서들이 있네 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건 같은 문장이 뭐라고 그랬어. 그는 언제 보인다? 지금 보인다. 이렇게 해서 to have been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 완료 부정사라고 했어. 니네 교과서 문법에서는 알겠지만 나랑 같이 to 부정사 중3 때 마무리할 때 이제 거의 to 부정사 이제 뭐 이거 완료 부정사하고 뭐 이런 거 배우면 다 끝난 거네. 더 이상 고등학교 가서 새로 배울 건 없어 라고 얘기했어. 거의 다 끝났다고. 그래서 to 부정사란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데 이와 같이 대절로 구성되어 있을 때 시제가 같으면 이렇게 한다 했어요. 그래서 to have pp 이렇게 to 부정사 만들어지면 완료 부정사라고 했었다잉. 얘는 어떻게 할까? 언제 보인다? 과거에 봤다. 과거에 인드 보였었다. 언제 의사다? 지금 의사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시제 일치에서 위반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지금 틀린 문장이 되냐 맞는 문장이 되냐? 이렇게 해야지 맞는 문장이야. 그러면 얘랑 같은 문장은 뭘까? He seemed to have a doctor? Be a doctor? 자 여기 시제 뭐? 과거 시제.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오케이. 주절의 시제하고 종속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하고 종속절의 시제가 같지? 네. 그럴 때는 무슨 부정사? 단순 부정사 쓴다고요. 예. 여기에 주절의 시제랑 종속절의 시제랑 일치해요. 그러니까 무슨 단순, 부정사 쓴다고? 단순 부정사 쓴다고요. 그럼 이거는 같은 문제일 거야.
It seemed that. 해드 빈 어댑터. 어디가 틀렸게? 해드 빈이 틀렸을 것 같아. 어, 해드 빈이 틀렸어. 아니, 아니, 잠시만요. 도대체 얘는 어디 갔어? 아. 어? 돼서 완벽한 문제 끌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명사절인데? 맞아. 어? 주절의 시제. 과거. 아, 주절의 시제로 가면 안 돼, 지금. 아, 맞네요. 여기에 시제는 과거, 여기에 무슨 부정사? 완료부정사. 그러니까, 언제 보였다? 과거에 보였었다. 어, 뭐 언제 과거였던 것처럼 그거보다 더 과거의 과거, 어? 의사였던 듯 그때 내가 과거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는 똑같이 과거 과거 가지고요. 여기는 대각. 이렇게 대각으로 가준다. 이 두 부정사도 제한적이지만 시제가 있다 그러면서 단순 부정사 완료 부정사 했었어. 기억 안 나십니까? 조금 나요. 아 조금 납니까? 아 그러세요. 자, 그래서 문법적인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it seems to me 여기에 시제를 이렇게 봐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나에게는 현재 보인다. that 이하인 듯. 그래서 문법적으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가 진구문이야. 그래서 that it's more delicious 그것이 더 맛있는 듯 보인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게 의견이지 뭐. 나 그 해석해보면 나에게는 그것이 더 맛있는 듯 보인다니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나한텐 그래 보여. 그래서 대화 파트로 넘어오면 이게 뭐 이거 말고도 지나간 의견 표현에 하기에는 뭐 in my opinion it is more delicious 라든지 it seems more delicious 라든지 in my opinion it looks more delicious 라든지 in my opinion 뭐 또는 뭐 to tell my opinion 쉼표 it looks more delicious 이런 것들도 다 의견 표현하는 게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계속해서 똑같아. 위에 거랑 이거는 it seems that that 뒤에 계속해서 가 진 구문이고 그래서 in that 보인다 과하기 뭐 하기에 배우기에 더 재미있어 보인다 그렇습니까? 네. 똑같은 거고요. 이건 조금 달라. I think that 이건 뭐 중1,2 때 했던 거야. I think that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 와서 나는 생각한다 that 이하인 라고 생각한다 that taking a train is faster than taking a taxi 그래서 기차 타는 것이 택시 타는 것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해 라는 의견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견을 묻는 것도 의견 묻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의견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think 블라블라 라고 얘기해야 돼. what do you think 이거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말 해석하면 너는 뭐뭐세 뭐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 뭐 이런 게 그 영화에 대한 의견 묻는 거잖아. 네. 근데 what do you think about the movie를 해석하면 너는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how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데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언제도 비슷한 게 있었냐 의견 요청하기 할 때도 충고 요청하기 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였더라? What should I do? 그렇죠. How should I do?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이거 똑같은 거야. What, 우리말 해석으로는 어떻게 너는 뭐뭐에 대해 생각하니? 이렇게 어떻게 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How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거야.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의견을 말할 때는 It seems to me that 완벽한 문장 왜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되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명사절이 와줘야 된단 말이야, that 뒤에는. 네. 그렇다면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 얘기하고 있어. that 뒤에는 누가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 독립만세 할 수 있는 문장이 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it seems to me that이 가장 대표 표현이고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I think that. 그러니까 왜 놀래 그래? I believe that.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in my opinion it is more delicious 이런 것들
그 다음에 from my point of view 이게 내 의견으로는 라는 뜻이야. 내 관점으로는 from my point of view. 오케이. 도성중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난리더만. 진짜? 도성중은 코로나 때문에 난리더라고. 2학년에 하나가 뭐 걸려가지고. 오케이. In my, 니네 학교도 한번 지나갔잖아. 두 번 지나갔는데? 두 번이나 지나갔어. 저, 저희 반에 한 명. 저번 주 2학년, 저번 주 2학년 한 명. 니네 학교는 조용하냐? 예, 근데 저기 승문정 영어원에 그래 거,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왜요? From my point of view 그래서 in my opinion 하고 뭐라고? In my opinion b�에 완벽한 문장 그 다음 또 from my point of view 쉼표 완벽한 문장 from my point of view science is more interesting to learn 이 뒤에는 대절이 아니야 그냥 문장이 오는 거야. In my opinion 뒤에 그냥 명 그냥 완 그냥 문장. From my point of view 뒤에도 그냥 문장.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의견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I agree with you 라든지 또는 I agree to your opinion 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agree I agree란 표현 뒤에 그냥 사람이 올 때는 전사 with을 써야 돼. I agree with you. 난 너에게 동의해. 근데 사람이 아닌 게 왔는데 전시자 2를 써야 돼. 아, 우리 to your opinion. 네. 동의하는 거. I agree to your opinion. I agree with you. I think so too.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좀 멍청이들이 I couldn't agree more. 그러니까 만약에 I couldn't agree까지만 얘기했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야 이건. 근데 여기다가 I couldn't agree more 하면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뭐겠어? 나는 더 이상 동의할래야 동의할 수가 없다. 왜? 몇 퍼센트 동의하니까? 100% 동의하니까. 예. 뭐 아니야. I couldn't agree more는 이걸 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구나 라고 하면 안 되는 중요한 시험 문제 애들이 멍청한 너는 아니잖아 그치? 멍청한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겁니다. I couldn't agree more. 100% 동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다기 때문에 이게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동의하지 않을 때는 뭐 I disagree with you, I disagree to your opinion, I don't agree with you, I don't agree, 뭐 I can't agree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거 It seems to me that 완벽한 문장이고요. 뭐 In my opinion 쉼표, 뭐 In my opinion the movie is interesting. 난 believe가 꼭 믿는다 라는 생각이 뜻 이외에 뭐뭐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I believe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I think that the movie is interesting. 뭐 그 다음에 동의 미동의에서 조심해야 될 거 I couldn't agree more 라는 거 100% 동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의할 수가 없다. 예, 여기까지가 동의하는 거야. I think so too. I agree with you. I agree to your opinion. I couldn't agree more. 그 다음에 얘들은 비동의야. I'm afraid. I disagree with you. 뭐 그냥 무조건 I disagree with you 하면 너무 매정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긴 좀 미안하지만 이런 느낌에 I'm afraid that I disagree with you. 뭐 I'm sorry but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안하다는 얘기라기보다는 유감이지만 그러나 이런 의미로 유감스럽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핵심 체크 2도 한번 풀어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 하는 게 좋겠어? There are two exhibitions we can go to. Which do you want to see more? 오케이 뭔 소리야 이건? 두 전시관 우리가 갈 수 있는 두 전시관이 있다. 어느 곳을 먼저 갈 것이냐? 오케이 이거 뭐 묻기야? 이건 묻기.
아 그래요? 아 선호 선호 묶기죠? 네. 그러면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야? 위치 불팔 아 위치 아 위치 익스피션 Do you prefer? 오케이 알겠습니까? 예. 이상한데. 그랬더니 그 다음은 다음에 I prefer the Korean mask exhibition. Is that okay? 예, 그래서 뭐 나는 코리안과 뭐 다른 건 뭐 두 개 있다는데 하나는 뭔지 모르겠고 코리안 마스크 엑스비션을 더 선호한다. 뜻에 대한 얘기? 아, did I prefer the Korean mask exhibition? 저는 뭐 그냥 얘기 다시 왔다고 했어요. Is the Korean mask exhibition okay? 내가 이게 더 좋아서 여기 가보고 싶은데 I want to go to the Korean mask exhibition more. 더 가보고 싶은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Of course, and it seems to me that the mask exhibition will be much more interesting. Okay. 그래서 여기에 It seems to me that 절 완벽한 문장이고요. much에 대한 얘기? Much. 얘네 그 다섯 개로 같이 면 그거 아닌가? 그러면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해. 나에게는 마스크 전, 그 마스크 전 시간이 더 흥미로워 보인다. 아 뭐 지금 아무 뜻도 없어? 안. 훨씬 더 아, 훨씬. 재미있어 보인다 아니야? 훨씬 더 재미있어 보인다? 훨씬 Of course 물론이지 That's okay 괜찮아 And it seems to me that the mask exhibition will be much more interesting 그 마스크 전시회가 훨씬 더 재미있어 보인다 그래서 야 이걸 또 얘기해야 돼? 어? 내가 지금 모치에 대한 얘기하려고 그러면 뒤에 어 비교고 봤구나 어? 재미있는 interesting 더 재미있는 more interesting 훨씬 더 재미있는 그래서 뭐? 다섯 개 그럼 뭔데 그래? 다섯 개 와 첫 글자를 보여줘도 몰라? Apple. Even more, Apple. ever 같은 소리 하고 있네. Far more, still more, a lot more, a lot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even more interesting, much more interesting. So나 very는 안 된다. 원급들과 원급을 강조할 때 쓰는 거다. Very interesting, so interesting. Such도 뭐 안 되고요. 뭐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 표현. 이거 똑같은 표현은 The Mask Exhibition을 주어로 만들면? Mask Exhibition seems가 아닙니다. 아, seems 맞나? Mask Exhibition seems? Mask Exhibition seems? Seems to be much more interesting. Mask exhibition seems to be much more interesting to me. 됐어? 뭐 아니야? 그러게요. 조용히 입꼭 닫고 이제 동영상만 보고 수업하니까 이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네가 알아서 익히시고요.
이건 뭐 계속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너무 반복이야. 뭐 여기 설명 다 했으니까 자세히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 파트. 예. 아, 잠겨 있지? 자, 문법 두 가지는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가정법 과거인데요. 다 수업했고요. 그렇죠. 대세긴지 한번 하겠고요. 얘도 수업 다 했습니다. 그래서 it was impossible for him to catch any fish. 그래서 어떻다? 불가능하다. 누가 뭐 하는 것은? 그가 어떤 물고기를 하는 거. 자, any 묻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왜 any지? 썸이 왜 아니지? impossible. 그렇죠. 이 안에 not 들어있죠. 네. 됐습니까? it was not possible이니까 어차피 not 들어있죠 이 안에. 네. 오케이. 어쨌든 이 녀석은 지금 이제 우리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하면은 for 플러스 목격격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 of 플러스 목적격도 있는데 왜 여기는 of 힘이 왜 안 돼? 사람의 감정이라고 배웠어. 자, 만약에 he was impossible to catch any fish가 된다면 그땐 of 힘을 해야 되는데 물고기 잡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 그렇죠. 그러면 of 힘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응? he was impossible. 그건 어땠다. 불구였다 이 말이죠. 아, 잠시만. 물고기 잡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 사람 he was impossible이야? 아니, to catch any fish was impossible이야? to catch any impossible. 이게 지금 he was impossible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 선생님, 아니, he was impossible 하면은 그는 불가능했습니다. 어, 맞잖아요. 그는 물고기 잡는 게 불가능했다. 맞잖아요. 웃기시네. 물고기 잡는 게 불가능한 거지. 그 사람이 불가능한 사람입니까? 너는 뭘 해도 안 돼, 이겁니까? 아니야. 어? 딴 거는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지금 물고기 잡는 건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Okay, it is nice of you to help me. 어떻다? 좋다. 자, 내가 nice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 nice는 nice가 사람한테 쓰면 사람이 착한이란 뜻이고 어떤 뭐 물건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nice를 쓰면 오, 좋은, 어? 괜찮은, 쓸만한 이런 뜻이라고. 근데 지금 다시 이거 전체적으로 다 읽어봐. It is nice of you to help me. 이거 사람 보고 착하다는 거야. 뭐가 좋은 뭐 좋은 착한, 차 뭐 이런 거야. 뭐 사람, 나이스 샷이야 뭐야. 사람이 착한 거야. 사람이 착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 또 다른 버전이 가능하다고 내가 분명히 수업할 때 얘기했어. 이 문장의 또 다른 버전은 뭐야? 아, 이걸 생각해야 됩니까? 넌 착하구나. 얘는 위의 문장은 he was impossible 이라고 하는 순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랬어. 하지만 you are nice 밑에 문장은 it is nice of you to help me 는 you are nice to help me 가 된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for you가 아니고 of you를 해야 된다. 뭐 사람의 뭐 성품 뭐 앵무새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뭐하나. 어? 이거는 너 착하구나 to help me 가 된다는 걸 알아야지 여기 of you가 맞고 for you가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할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이거 얘기할 때 자 이 둘 다 위에 두 문장인데 이 똑같이 있는데 이거 같은 it이야 다른 it이야? 다른 it. 다른 it이죠. 위에 건 뭐고? 위에 거는 그 가주어. 위에 건 가주어고 밑에 거는? 가주어. 밑에 거는 밑에가 인칭 대명사잖아, 그치? 인칭 뭔 다른 이시야, 똑같은 이시거든요. 어? 불가능했다. 그럼 진짜 주워. 둘 다 가주오면 진짜 주워. 어딨어? To catch any fish. 또. 이게 진주어고, 또. 밑에 문장의 진주어는. Of you. You. 아, of you가 진짜 주워야? 아니. To help me가 진주어라고요. To help me.
중부정서의 의미상의 주어 설명하는데 무엇이 가입을 걸려? 응? 다 해야 되는 거야, 새로? 응? 응? 무슨 정용법이야, 그러면? 부정서면 우리가 명형부 해보잖아. 위에 거 명형부. 명사. 명사 밑에 거. 명사. 당연히 명사지 뭐겠어. 진주어를 하려면. 그쵸. 근데 똑같은 표현에 You are nice to help me 가 된다 했는데 이거 명형부 부사 부사제목법이지 왜? 판단의 근거 너 어떻구나 착하구나 라고 내가 판단을 내렸잖아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많이 그러니까 부사제목법이고 얘를 보고 뭐라면서 배웠었다 판단의 근거라고 배웠어 똑같은 to help me 가 사용되고 있는데 It is nice of you to help me 할 때는 명사제공법이고 진짜 주어다. 그 다음 밑에 to help me는 부사제공법이다. 너 착하구나. 왜 갑자기 나보고 착하다 그러니 to help me 해줘서 부사제공법 판단근거다. 자 그래서 동사의 행위자가 뭐 되게 뭐 누가 하는지 나타낸 말을 행위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대부분은 주어가 행위자지만 추부정사의 행위자를 얘기하고 싶을 때는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는 방법은 for 목적격 또는 of 목적격이 있다. 그래서 뭐야? Philip wants to ride a car. 필립이 자동차 타기를 원한다는데요. 그러면 이 행동은 누가 하고 싶은 거야? 필립이. 그렇죠. 맞습니까? 그 문장의 주어가 행위자란 말이야. 근데 Philip wants me to ride a car 하면 이거는 문장의 구조가 뭐야? want A to B. 아, want A to B야? 어, 그렇구나. 응? 그러면 이거 1, 2, 3, 4, 5 중에 뭐야? 4형식이죠. 그쵸? 그쵸? 응. give A, B 이런 거. 그쵸? 아니, 아닌데. A에게 B를 주다. 어, 4형식. 4형식은 뭘 주는 거 아니야? 그럼 5- 뭐 해줘야지 5형식이면 당연히 5-. 5-. A, B, C가 있었고 C-. 1, 2, 3 있었는데 이게 뭔데? 5-1은 뭔데? 5-1의 대표는? 5-1 콜 AB, so A is B 그래서 내가 이 5, 여기 다시 붙여서 5-1이 있고 5-2가 있고 5-3이 있고 다시 5-3에 A, B, C가 있는데 이거 전부 다 1, 2, 3 번호 붙이는 건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목적격 보어가 뭐냐에 따라서 내가 나눈 거였지 어? 네. 5-1은 목적격 보어가 뭐인 경우야?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인 경우 아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가 될 수도 있어? 네? 어? 와우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그럼 목적격 보호가 뭔데? 주어 아 목적격 보호가 주어야? 응? 와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지 뭘 하냐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가 주어가 돼? 응. 와우 우리 A를 B라고 부른다. So A is B. 그래서 A는 B다. 네. 5-2는? 5-2. Cool A 어떤? 아이, 얼굴이 어떤 연다. 문법이 안 되네. 가장 대표 표현. Make A 어떤? Keep A 어떤? 5-1은 목적격 보호가 명사라서 어? 네. 그래서 그러면 5-2는 목적격 보호가 뭐야? 형용사 어? 뭐 She made me happy so I was happy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5-3의 A의 대표는? 5-3A의 대표는?
있다. Want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Ask A to do.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뭐 Ask, 뭐 Want A to B라고? 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너는 계속해서 맨날 할 때마다 Want A to B라더라. 응? 53B는? 53B. Make A do. 그래서 53B에 들어가는 동사 뭐뭐 있어? Make have that. 맥 해브렛을 보고 뭐라 그래? 얘들 셋이 맥 A do, have A do, let A do. 와우, 사역동사도 몰라요 이제? 준사역동사 help도 이 형태를 취하거나 또는 help 같은 경우에 53A처럼 help A to do, help A do 할 수 있다. 준사역동사기 때문에. 생소하냐? 아니요. 53C는? 지각동사 CA do doing. 에이가 뭐뭐 하 보다 뭐뭐 하고 있는 A를 보다. 그래서 아까 1은 목적격 보호라는 건 뭐가 보도할 수 있다, 무슨 보호와 무슨 보호가 있다, 명사 보호와 형용사 보호가 있다. 51은 명사 보호, 52는 형용사 보호, 53은 동사가 보호가 되고 싶은데 동사로서 안 되니까 want a to do의 to do는 명형부. 명사적이야, 형용사적이야, 부사적이야? 형용사적. 아, 그래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야? 명사가 됐다고. 동사가 명사가 되니까 왜 동사가 to를 붙여서 왜 명사가 되어야 되냐? 보호가 되려면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want a to do 같은 것들인데 조금 특이한 녀석들이 있으니 걔들이 사역동사, 지각동사다. 그래서 지금 53A고요.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위에 문장하고 서로 비교하면 여기에 라이더 카 하는 건 누가 라이더 카 하는 거야? 필립. 근데 밑에 문장은 누가 라이더 카 하는 거야? 미. 필립이 원하는 내가 그 차를 타기를 원한다. 근데 차를 타는 건 뭔 라이더 카를 썼냐? 라이더 홀스도 아니고. 자, 그래서 뭐 여기에 뭐 가주어, 진주어, it is not easy for me to move this table. 그래서 이 테이블을 내가 옮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 하는 건데 여기에 for me 해야 되는 이유는 옮기는 게 쉽지 않단 말이야. 내가 쉽지 않은,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야. 옮기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over me 하면 안 된다고. It was impossible. 불가능했다. For him. 그로서는 to solve the quiz. 그래서 퀴즈 푸는 게 불가능한 거야.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못하는 사람인 거야. 퀴즈 푸는 게 불가능. It is necessary. 어떻다?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For Sumin to be honest with her friends. 그녀의 친구들에게 수민이가 솔직해지는 건 꼭 해야 할 일이다. 수민이는 필수적인 거야. 친구들에게 솔직한 게 필수적인 거야. 친구한테 솔직해지는 거야. 지금은 대답 잘하지. 나중에 여기에 오브 해놓으면 또 모른다 또. 응? 수민이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야. 정직이 필수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야. 정직이 필수적. 그러니까 여기는 for라고. 하지만 it is healthy for us to walk regularly. 규칙적으로 걷기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다? 건강에 좋다. 계속해서 가주어 진주어 보면 똑같이 나오고 있어. It is difficult. 어렵다. 누가 뭐 하기에는 사람들이 manage time effectively. 시간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어렵다가 아니고 시간 관리가 어렵다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we are healthy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건강하다라는 말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we are healthy겠지. 근데 이 문장에 전달하고 싶은 건 우리는 이미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는 행위가 건강에 healthy했듯이 사람이 건강한이란 뜻도 있지만 건강에 이로운이라는 뜻도 있고 그 뜻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르고 여기서는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we are healthy 이 속에 we are healthy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규칙적으로 산책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문장인 거지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육과? 육과 하고 싶으면 육과 하고 칠과 하고 싶으면 칠과 하고 잠깐만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 태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it was a kind of him of가 들어가는 이유 뭐로 바꿨을 수도 있기 때문에 he was kind to help the fly. 예, 그래서 그는 친절했었다. 결국은 행위가 친절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친절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네. 여기도 마찬가지. 나이스가 뭔가 나이스 샷 하면 잘한 거지만 the girls were nice 하면 그 여자애들이 착했었다. 그러면 착한 행동했는지 보자. To find the kids' parents. 뭐 해줬어? 부모님들을 찾아줬어. 그러니까 이 문장은 the girls를 주어로도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물론 찾아주는 것도 잘한 일이지 하지만 걔들이 착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여자애들이 그 다음에 it was foolish of me I was foolish가 된단 말이야 난 멍청했어 왜 to stay up all night watching foreign dramas 외국어로 된 드라마 뭐 미드겠지 미드 보면서 밤새도록 깨있다니 나는 멍청했어 그러니까 이 행위가 멍청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나란 사람이 멍청했었다라는 내용도 다 되기 때문에 둘 다 된단 말이야. 얘는 위에 것들은 전부 다 시간 관리가 어려운 거지 사람들은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좀 그래. 어려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어려운 건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얘는 행위가 친절하기도 하고 사람이 친절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브가 된단 말입니다. 어떤 행위가 착한 행위고 사람들이 착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브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채점하는 동안 풀어보시고요. 잠깐 포즈 하겠습니다. 채점 좀 하게. 예. 그래서 알맞은 거 골라서 읽고 해주세요. It is stupid of Mike to spend all the money playing a card game. 오케이. 뭔 소리? Mike, 그 카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다 돈을 다 써버린 것은 어리석었다 마이크에게. 멍청한 짓이었어. 그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냐면 해석할 때 뭐뭐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기 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문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야. 멍청하다. 마이크가 카드게임 뭐 분사 구문이지 면서 카드게임 하면서 돈을 다 써버리는 것은 그 다음 계속 2번은 It was difficult for the employee not to fall asleep at work 오케이 뭔 소리야? 이거 뜻 하나 모르나 보자 피고용인 그러니까 니네 아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같은 사람들 피고용 어려웠다. 피고용인들이 일하면서 잠들지 않는 것은 무슨입니까? 아버지 막 잠도 안 재우고 일 시킨 거야. 또 다른 버전 가능한 건 1번이야, 2번이야. 1번. 또 다른 버전 뭔데? Mike is stupid because he spends all the money playing a card game.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어? Mike is stupid. Mike is stupid. 판단 내렸어. To spend all the money. 왜? To spend all the money playing a card game. 판단 근거에 부정, 지금은 명사절곡법으로서 진주어지만, Mike가 주어로 된 버전을 바꾸면 부사절곡법이라고요. 했는 거냐? 네. 뭔 because를, 뭐 거창하게 because를 왜 쓰나? 자, 그럼 가정법 과거입니다. 네.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네가 아는 거 좀 얘기해봐. 가정법 과거. 응. 마냥라면. 마냥라면이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 응?
읽어봐. 난 한글로요? 아니 영어를 일단 읽고 무슨 얘기를. If we like this afternoon, we won't go on a picnic. 왜소군? 만약 오늘 저녁에 비, 오늘 오후에 비가 내린다면 우리는 피크닉을 가지 않을 텐데.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래? 가정법. 가정법이지, 그치? 일로 와. 맞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가정법이야? 나 조금. 지금은 오늘 오후에 비가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다는 얘기야. 예. 일기예보로 들었더니 비 올 가능성 40% 50% 60% 이렇게 나오더라. 오후에 비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무슨 시제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미래 시제. 그러면 여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틀린 문장이잖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 말 안 해. 말은 나불나불 잘한다. 이게 무슨 가정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 온다면 우린 안 갈 거다. 언제 무슨 시제 안 갈 거야? 미래 시제. 언제 무슨 시제 비가 내린다면? 미래 시제 비가 내린다. 이거는 가정법하고 아무 관계 없다 그랬어. 예. 가정법이라 그러려 그러면 가정법은 몇 가지가 있었어? 가정법은 원투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었는데 가정법 과거는 뭔 소리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 일어나지 않을 일.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하거나 가능성이 0%인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 근데 왜 과거랑 아무 관계 없는데 왜 문법 제목이 가정법 과거야? 그러게요. 그러게요. 처음 들어봐. 여기가 부사절이고 그러면 쉼표하고 주절 나올 건데 조동사 우드 쿠드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등이 와야 된다. 네. 그래서 문법 제목은 가정법 과거인데 과거랑 아무 관계 없으니까 조심해라. 네. 처음 들어봅니까? 아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완료.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어.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거.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나 과거에 발생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할 때 쓴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는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하거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니었던 거.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 독일이 승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투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불러? PP형. 헤드 PP. 아까 전에는 if 절에 과거 동사와 be 동사는 were를 선호했다면 이번에는 if 주어 헤드 PP가 오고 그 다음에 주절 여기는 종속절 부분이고 주절은 주어 플러스 조동사 과거형 대표로 would 쓰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그러면서 이거 다른 문법이랑 연결된다. 후에 말하기. 동의가 후에를 말하겠죠.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이렇게.
아, 더 열심히 과거에 공부를 했었어야 됐는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뭐 if I had studied harder when I was 2학년 때 I would have been 뭐 I would have passed the 고등학교. 난 그 고등학교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따라지 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후회하는 거죠. 아 중학교 때 열심히 했어 내가. 어 거기에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갈 수 있었을 텐데 있다고 소리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이다. 자, 그래,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서는 주로 현재나 미래에 가능성이 없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얘기할 때 if 주어 동사 과거형이고 be 동사는 뭐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what을 쓰는 것이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그 다음에 주어는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have pp가 아니고. 그래서 it would be wonderful. 언제 멋질 텐데? 지금 멋질 텐데. 지금 멋질 텐데. If I could eat fresh fish. 내가 언제 신선한 생선을 먹을 수 있다면? 지금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근데 결국은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다? I... 아, not wonderful because... 현실은 이거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직설법 현재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내용은 반대가 된다. 여기 not 없으니까 not 넣고 여기에 not 없으니까 not 넣었어요. 현재 시제로. 여기에 could가 와야지 can 온다든지 또는 뭐 could have eaten 이따구로 하면 복합가정법이 되니까 복합가정법 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현재라는 말을 꼭 넣으세요. 만약 현재 또는 미래 뭐뭐라면 현재 또는 미래 뭐뭐 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라는 말을 꼭 넣으세요. 네. 만약 현재 또는 미래에 뭐뭐라면 현재 또는 미래에 뭐뭐 할 텐데가 가정법 과거야. 문법 제목을 더럽게 지어놨어. 동사의 형태 때문에 문법 제목을 가정법 과거라고 한 거지 과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현재 사실을 반대로 과정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을 얘기할 때 쓰며 형태는 뭐 이게 먼저 나올 수 if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종속절이고 주절인데 사실은 주절을 먼저 등장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건 뭐 맨날 문법 수업을 할 때는 if가 먼저 시작하는 걸로 맨날 공부하다가 갑자기 실제 문제에서는 바꿔놓으면 이게 뭐지 이러고 있습니다. 그럼 안 돼요. 네. If I were you, I would be happy. 내가 행복할 텐데. 내가 너라면 행복할 텐데. 뭐 이런 얘기. If I knew his phone number. 내가 언제 그의 전화번호를? 지금 그의 전화번호를 한다. 근데 알아 몰라. 몰라. 그것까지 해석해야 된단 말이야. I would call him. 내가 언제 그에게 전화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 그에게 전화할 텐데. But because I don't know his phone number. 언제 모른다고 하고 있어? 지금 모르. 그래서 내가 미래에 전화를 걸 수가 여기 뭐 걸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뭐 걸 수가 없다. I can't call him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고 이 as는 세 가지 as 중에서 because 이외에 이후에 해주다. 그 다음에 비동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칭과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1인칭, 3인칭 단수의 경우 현대형에서는 was를 쓰는 것도 허용하기도 하는데 이건 학교에서 아마 몰라 뭐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were 써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니네 학교 선생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나갔냐? 네. 나왔죠. 뭐래? 쌤들 쌤 된다고 했어요. was도 된다? 예, 모두 다 해도 됩니다. 이제는 이 드디어 이제 실제 영어를 반영하는구나. 근데 시험에서는 모르겠어요. 안전빵으로 네. were 쓰세요. 서수형 네. 문제는 if she were blind, 그녀가 언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면 she couldn't see me. 그녀가 언제 나를
지금 나를 볼 수 없다. 볼 수가 없었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없고 시쿠드스 시미는 뭔 소리야? 그녀는 날 볼 수 없었다. 그 뜻이죠. 근데 네. 이렇게 어떤 문법 규칙이 적용되는 것 속에 들어가니까 현재 못 볼 텐데 그러나 but she isn't blind. She can't see me. 했습니까? 네. 학교에 지각해서 몰래 들어갈 때 하는 말이에요. She는 그래서 뭐다? 홈룸 티처겠죠. 아, 성이 무슨 하면 다 못 볼 텐데 몰래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딱 걸렸다. 딱 걸릴 거다. 그 다음에 그 얘기합니다. 이제 과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반대로 아 그때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형태는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뭐라고?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뭐라고?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have been happier. 그가 뭔 소린데? If I had met you earlier, if I had met you earlier. 내가 너를 빨리. 언제? 내가 과거에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나는. 언제? 과거에. 더 행복했을 텐데. But I didn't meet you earlier. I was not. Happy 하든지 happy. 행복하지 않았다. 좋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if the teacher had told us we would have succeeded. 그래서 만약 언제? 과거에 누가? 그 선생님이 계속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를 가르쳤었다면 우리는 언제? 과거에 성공했을 텐데 but she didn't teach us we can't succeed. 일로 왔다. 아, we couldn't succeed.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네. 과정법의 다양한 표현들. 이건 말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if가 사용되는 게 기본이고요. 이거를 따르게 할 수도 있는 거. As the man is rich, he can buy me the expensive meal.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설법. 직설법 시제도 얘기해야 돼. 직설법. 현재는 뭐하고 같다? 가정법 과거와 같다. 그래서 그가 현재 부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에게 비싼 음식을 현재 사줄 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 그가 현재 부자가 아니라면 나에게 사줄 수 없을 텐데 라는 표현이 뭐다? If he was not rich, he couldn't buy me the expensive meal. Expensive meal.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얘기하냐면요 if가 없어졌을 때 이거는 if가 없어지면 얘가 요렇게 앞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야. Were he not rich 이렇게 Were he not rich he could 뭐 간단하면 if 없어지니까 Were he not rich 마치 were he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묻는 게 아니고요 도치라고 해야 도치. Were not rich. 그 다음에 이제 without music 음악이 없다면 자 without music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몰라. 어딜 봐야 되냐? 여기 생긴 걸 봐. Would have pp야. Would 동사 원형이야. 그러면 이거 언제 음악이 없다면이 되는 거야? 지금 음악이 없다. 얘 보고 이거 가정법 과거네. 됐습니까? 네. 덜이 지루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아까 if 없어지면 요거 앞으로 간다 했죠. were it not for music 그 다음 but for music도 같은 뜻이고요. 다 수업 했습니까? 학교에서요? 여기까지는 안 했을걸? 도치문은 했어요. 도치문까지는 아 요거 했어 요거? 그럼 알아두세요. 네. 선생님이 중요하다면서 별표 치고 그리고서 수업이 끝났어요. 난 할 때 다 해줬다 이러면서 그치? 네 선생님 핵심 체크 풀어봅니다. 진짜 진도 후루룩 말아먹었겠지 뭐.
진도.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라면 날 뽑을 거야. If I were you, I would hire me. 오케이. Hire의 뜻은? 고용하다. Okay, if I were you, I would hire me. 됐습니까? 아까 I would hire you라고 한 것 같은데 너? 미라했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 발끈하는데. 돈이 좀 있으면 제임스는 이사를 안 갈 텐데. James would not move away if he had some money. If he had some money. Wouldn't move away if he done 뭐라고? Had some money. Had money, but he don't, he didn't, he don't have, he didn't, don't have any money. Don't have any money. James. 아 여기 제임스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임스 하라고. 아 맞네. 제임스. 뭐 왜? 무지어 왜? 어. 너 이거 본 적 있는 모양이구나. 난 본 적이 없어서. 넌 해브라 했잖아요. 아 미안. 어 그래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어 본 적이 없어요. 어. 아 디드 아 더즌트구나. 언제 될래? 어 중3이잖아. 어. 언제 될래? 그렇게 그렇게 죽비를 맞고도 어? 놀림당하고 어 저기 히스터디 온다 놀림당하고 아이고 고질병인가? 어 수고했습니다. 아.